너희들이 모르는 의회 정보 1분만에 알려줄게. 의회 1분 시작. 하기 전에 퀴즈 하나.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은 고개, 민심, 소통? 그것도 맞지만 정답은 바로 의원 배지야.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항상 함께하는 이 배지, 다들 한 번쯤 본적 있지? 일명 금배지라고도 불려서 순금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황동을 재료로 한 배지라고 해. 국회의원 배지로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 배지와 도의원 배지는 모양이 조금 달라. 도의원 배지는 무궁화 모양의 자주색 꽃술에 의회라고 쓰여져 있고, 국회의원 배지는 자주색 원의 무궁화 모양, 하얀색 꽃술에 국회라고 쓰여져 있어. 서로 반전된 느낌이 특징이지. 근데 말이야, 혹시 이 배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본 사람이 있어? 응, 여기 있어. 바로 나야. 의원들의 분신과도 같은 이 배지, 과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냥 다시 줄까? 아니면 반성문 같은 걸 써야만 다시 줄까? 그것도 아니라면 잃어버린 채로 활동을 해야 할까? 전부 틀렸어. 의원 배지를 잃어버리면 먼저 경기도 의회 내 관련 부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의원이 사비를 들여 다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해. 이때 관련 부서를 통해야만 구매할 수가 있는데, 다들 몰랐지? 이번 기회에 의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지 않아? 그거 내 덕분인 거 알지?